네, 오늘 이슈는 주총 몰아치기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말 들어서 주총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 슈퍼 주총대회였죠? 네, 리크였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이 총 3천여 곳이었습니다. 이 중 이제 28일에 연 기업만 이제 천 곳이 넘었는데요. 네. 네, 사전에 이제 예탁원에서 집계했을 땐 원래 28일에 한 700곳에서 주총을 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주총을 여는 기업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네, 정말 28일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주총을 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3월 말에 주총회가 몰리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우선 이제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인데요. 이 12월 결산법인은 의결권 기준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권익 보장 차원에서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랑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결산이나 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3월 말이 되어서야 이제 주총을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보고서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네, 그렇다고 이제 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좀 간소화하기에는 회계감사 부실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기간을 좀 주는 측면이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주총 일정을 마냥 앞당기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시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말고 기업이 좀 고의적으로 집중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법에서는 주총 집중 개최일에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은 집중 개최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제재가 있는 거는 아니고 기업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총에서 좀 민감한 이슈가 제기될 것 같은 기업들은 일부러 이제 집중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당국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이제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들한테는 뭐 불성실 공시 벌점을 감경한다든지 공시 우수법인 평가할 때 이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집중일을 피해서 개최를 하려다 보니까 날짜가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사전에 예상된 이제 주총 집중일이 3월 22일, 27일, 29일이었는데 기업들이 이 날짜를 좀 피하려다 보니까 28일로 좀 몰렸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 이렇게 주총 일자가 몰리면 아무래도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하기가 쉽지 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은 주주 참여율만으로도 이제 안건 통과 여부랑은 관계가 없이 이제 기업을 견제할 수 있어서 주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 참여율이 높아야 이제 기업들이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이제 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안건들을 깜깜이로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주총회가 일정이 좀 특정 기간이나 요일에 몰리게 되면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될 주주들, 특히 이제 개인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가 좀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는 유독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이제 소유한 개인 주주가 총 1,403만 명입니다. 이들이 이제 평균 5.97개의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 사람당 좀 이제 6곳의 주총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주총이 이제 같은 날 열리게 되면 이 의결권을 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고요. 또 이제 주주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의결 정족수가 미달이 되면은 이제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주주들이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주총 몰아치기 현상이 최근 5년 사이 더 심해진 건데요. 예탁결제원이랑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상장사들이 매년 3월 21일에서 31일 열흘간 이제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여는 현상이 5년 사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이 기간에 이제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비율이
2019년에는 이제 90.4%였는데 2020년에 이제 82.6%로 이제 잠시 내려갔다가 2021년부터 이제 계속 늘어서 이제 작년에는 비율이 94.2%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요일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9년에서 2023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이제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해 보니까 이 기간에 열린 주주총회 중 이제 31.9%가 금요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수요일이 19.2%, 그리고 화요일이 17.8%, 목요일이 17.4% 순이었고요. 월요일에 열린 주총은 전체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자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숙제를 안 하고 있다가 개학 전날 막 몰아치기로 숙제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현실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해결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이제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라고 일명 섀도우 보팅이 2017년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 섀도우 보팅이 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정족수 미달로 이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주주 의결권을 예탁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인데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좀 대표이사 선임이나 감사 선임 등 좀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용했다고 해서 이제 없앤 거거든요. 이 제도를 없애면 기업들이 이제 의결권 정족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주총 일정을 좀 분산해서 조율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큰 효과는 없었고요. 네. 또 이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주가 이제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이제 전자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201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강제는 아니고 이제 기업 자율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섀도우 보팅이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전자투표 행사율이 10.09%였고 이제 작년에는 11.62%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법무부에서는 이제 작년 8월에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현행법상 전자주주총회를 개최를 허용하는 이런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거든요. 또 이제 주주총회 개최 장소는 본점 소재지나 인근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서 이제 본점 소재지랑 좀 먼 곳에 살거나 주총 일정이 겹칠 경우엔 주주들의 참여가 제한돼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법무부가 이제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을 하는 완전 전자주총이랑 소지 지랑 이제 또 전자상 출석을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11월엔 이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주주총회 통지부터 그리고 투표랑 회의 등을 이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주총 현장에 가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고 회사 경영진한테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주총 참여와 의견 개진이 좀 더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도 이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면서 이제 좀 공회전 중인데요. 상장사협의회랑 뭐 코스닥 협회 등 이제 단체에서도 이제 빠른 제도 도입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총선 끝나고 뭐 22대 국회가 개원이 돼야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제 좀 총선 전에 되려면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때마저도 심사가 안 되면 조만간 폐지가 될 수도 있어서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 상장사들이 주총에서 이제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이 되는 거라 사실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해결 방안들이 다 모두 이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정말 시간 꽤 걸리겠네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회가 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뭐 일이 뭐 진척이 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전자투표제가 활성화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실 이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제 네. 우선 일각에서 좀 거론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은 2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바투 있다는
의견인데요. 주주들이 이제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물론 공시 내용이 충실하면 좋겠지만 이제 다소 약식으로 기재된 정보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이제 주주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주주들이 주총 참여 일정도 좀 조율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법에서는 주총 개최일 최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이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 ESG 기준원의 이제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최소 28일 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범 규준은 이제 자율 규정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의 경우에는 주총 개최일 3주 전에 이제 소집을 통지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장법인은 3주 전에 주총 소집을 통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주총 소집 통지를 2주 전에 하도록 하고 있긴 한데 충분한 의안 검토를 기간을 좀 주기 위해서 21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쪽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기간을 좀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짧은데요. 이제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정기 주총 개최일 4주 전에 이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한 기업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정기 주총 개최일로부터 28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는 기업 수와 비중이 2019년에는 77개사에서 2023년에는 196개사로 이제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전체 상장사 이제 비율로 따지자면 4%에서 8%로 이제 늘어난 거라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이 일정을 좀 앞당기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는 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랑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해외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산일이랑 기준일을 좀 분리를 하고 결산일 이후에 좀 적정 시점을 주주총회 기준으로 정해서 의안 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이미 제도적인 손질은 충분히 많이 봤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이제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례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11%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것만 봐도 이제 주주와의 소통에 좀 소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제공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주주총회 소집 공고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만약에 2주 전까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공시를 해놓고는 있지만 아이 규제가 없는데 뭐하러 그걸 만듭니까? 그러면 강제성이 없으면 누가 따라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몰아치기 주청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